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는 협상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들어올 때부터 땅을 무상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명목 아래 수없이 많은 전쟁훈련과 미군 범죄와 미국에 이익되는 행위들을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도 공짜로 주는 판에 이제 먹고 사는 것까지 다 공짜로 내놓으라고 하니 이런 도둑놈 심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이거는 주한미군 주둔할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원해주냐 이 협정입니다. 이번 협상이 이제 엊그저께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는데 이미 2021년에 방위비 분담금이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1833억이었는데 이때 합의한 게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합의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 5배 올리겠다, 5조 올리겠다 이렇게 막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인상률을 합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이 곧 다가오고 트럼프가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에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이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가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더욱더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고 가자에서 전쟁하고 있고 여기에 포탄이 없어서 지금 매일매일 난리 나고 있습니다. 미군은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 지원비를 600억 달러 넘게 미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합리적인 몫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갈등을 비롯해서 한반도 주변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꼭 인상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인 미군의 패권을 위한 주한미군 주둔비를 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인상해줘야 됩니까? 주한미군 주둔지휘협정 소파 5조에는 우리나라가 영토만 제공하고 나머지 주둔비용은 모두 미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도부터 미국의 경제위기에 빠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 주한미군으로부터 많은 범죄들과 안보위기 이런 것들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196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한 해 평균 1,000건이 넘게 발생했고 요즘에도 평균 300건이 넘게 한 해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무소불위한 권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주둔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대만 충돌 시에 한반도가 핵전쟁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정말 날강도와 같은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은 주둔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고 싶다면 스스로 돈을 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이 없는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방위를 지키고 주한미군이 없는 그런 주한미군 철수협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